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2년 8월 21일 일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지금 화면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 갑자기 이 카메라가 뭐가 지금 선이 뭐가 고장이 났는지 뭐가 어쨌는지 카메라가 지금 작동을 안 하고요. 그래서 방송에 쓰려고 만들어 놨던 여러 가지 그 일요 예상 자료, 방송 자료 CG도 지금 보이질 않고 오늘은 깜깜이 그냥 안내 방송만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한테 죄송한데요. 좀 양해를 좀 구하고요. 어제 야, 이거 진짜 어제 아주 귀신이 들린 듯이 신들린 듯이 그렇게 잘 맞던 경마가 오늘 토요 경마에서는 또 이리 삐끗 저리 삐끗 열받게 만들었죠. 사실 뭐 이거 핑계가 아니고 오늘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나온 좋은 마번이 오늘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뭐 오전장에 그것도 뭐 10배 아래짜리 배당도 아니고 오늘 뭐 문자 받으신 분들 ARS 들으신 분들 아마 머리에 쥐가 났을 텐데요. 막 40배, 50배짜리 메인 승부, A급 승부에서 1, 3착, 2, 3착 아주 대가리 쥐났는데요. 문전 앞에까지 다 와서도 끝났다 싶었는데 40배짜리 한방, 특히 제주거 100번짜리였잖아요. 야, 그 1번, 2번이 그냥 한방으로 들어올 듯 하다가 끝에 가서 다 따이고 아무튼 오늘 뭐 마지막 경주도 그랬죠. 마지막 경주 메인 승부도 가로수길 11번 9번이 들어왔어요. 11번 9번 그래갖고 999가 터졌는데 야, 이 11번 가로수길이 백판 아닙니까? 백판 말 그대로 제가 대가리를 4번 백색광채를 놓고 메인 한 방이 11번 가로수길이었어요. 4번 11번 11번이 앞에 가고 4번이 안에서 쫙 따라오길래 마지막 거 한 40배짜리 메인 한 방 걸렸구나. 또 대가리 났던 4번이 못 올라옵니다. 11번 가로수길은 또 대가리를 쌍승식 대가리까지 치는데 또 경마가 안 되는 날은 또 뭐 그렇습니다. 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또 뭐 금요일날 재미 좀 본 거 오늘 토요 경마에서 또 깨졌는데요. 뭐 내일 또 잡아야지 어쩌겠습니까. 아무튼 오늘 토요 경마만 뭐 3일 연속 들어오신 분들이야 어제 드셨으니까 내일 먹으면 된다 그래도 오늘 또 토요 경마만 들어오신 분들은 이것도 민폐만 끼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토요 경마만 또 볼 일이 있으셔갖고 들어오신 분들 참 죄송스럽고 아무튼 각설하고요. 내일 일요일 경마 무조건 이기겠습니다. 일요일 경마. 그래서 오늘 지금 카메라 방송 장비가 지금 아웃이 돼가지고 뭐 CG 준비해 놓은 것도 지금 다 날아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급하게 승부처는 그래도 공지를 해드려야 되니까 승부처를 공지를 드리고 오늘 그냥 컨디션 조절하기 일찍 잘납니다. 뭐 엎어진 김에 어차피 마번은 다 나와 있는 거고 조철의 마번은 항상 목요일 금요일이면
거의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조금 더 남는 시간 잠깐 보고 오늘은 좀 컨디션 조절 좀 잘해가지고 내일 이력 경마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철이 또 먹을 거 많이 준비해 놨으니까요. 자, 오늘 이제 이력 경마 흐름이 특히 부산 경마요. 제가 지금 3경주, 6경주, 7경주를 잡아놨는데 부산 거 3경주, 6경주, 7경주인데요. 3경주가 달러박스 승부고 6경주도 메인 승부가 달러박스 승부고 그 다음에 마지막 7경주 역시도 또 달러박스 승부입니다. 예. 오늘 부산 경마에서 제가 좀 싹쓸이 또 한번 갈 예정입니다. 어제 제주에서 싹쓸이 가고 부산 배당 잡고 그랬는데 자 일단 오늘 승부처가 과천 2469텐 부산은 3경주 6경주 7경주인데요 과천 경마 메인 승부가 4경주 6경주 10경주 4경주 6경주 10경주 부산은 3경주 6경주 7경주 중에 6경주와 7경주가 메인입니다. 지금 이것도 지금 화면이 안 나오죠? 참나 돌아버리겠네 이게. 여기 빨간색 라인에 메인 승부가 그려 있습니다. 과천 4경주 6경주 10경주 부산은 6경주와 7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가고요. 나머지 경마도 뭐 항상 그렇지만 또 열심히 준비를 했고 좋은 결과 있길 바라야죠. 혼자 실력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운도 좀 따라줘야 되는데 오늘 토요 경마 진짜 여러분들이 마번을 받아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너무 좀 아까운 뭐 1, 3차 뭐 이래서 아까운 것보다도 공부해 놓은 거 백판짜리들 나나짜리들 얘네들이 들어오면 좀 맞아줘야죠. 그죠? 그 마지막 경주도 보십시오. 그 가로수길 엄한 똥말 백판짜리를 이거 조철이 눈깔에 걸렸다. 완장으로 40배짜리 씩씩하게 메인 한 방으로 조졌는데 가로수길은 들어오는데 연병을 하고 대가리는 백색광채가 못 들어와요. 야 진짜 대가리 쥐나는데요. 아무튼 내일 일요 경마는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좀 열받으신 분들 푹 주무시고 내일 첫 경주가 10시 45분입니다. 내일 첫 경주가 10시 45분이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셔야죠. 서둘러 갖고 오셔야 되는데 내일은 오전에 제일 바쁜 날입니다. 일요일 오전이 그 문자 접수하는 운영자가 상당히 막 정신이 오줌 늘어갈 시간도 없대요. 아 이거 여자 직원한테 또 오줌이라 그러면 또 그렇고 아무튼 화장실 갈 시간 소변 볼 시간도 없대요. 진짜예요. 한꺼번에 몰리다 보면 그래서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좀 이거 방송 끝나면 입금하고 입금자 성함 넣어주시고 일찍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다시 한번 오늘 방송 이 세트 장비가 좀 이리저리 날아가고 아웃되는 바람에 자세한 예상 방송을 못 해드려서 좀 죄송하고요. 자, 이 승부처 다시 한번 공지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과천 2469템, 2469템, 부산은 삼경주, 육경주, 칠경주고요. 자, 메인 승부가 과천이 육경주, 구경주, 십경주, 부산은 육경주와 칠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예,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요 일요일 경마 아무튼 준비 잘 했으니까 내일 멋진 거 좀 몇 개 잡아가지고 여러분들께 보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요일 경마 내일 현장에서 멋진 마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조철이었습니다.